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님들. 머니투데이 국제부 전문위원으로 있는 김재현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주식에 좀 관심이 많아서 재무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를 했는데요.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건 선생님과 함께 찰리 멍거 바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책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네, 양장이라서 좀. 네, 네. 그리고 내용도 좋아 보입니다. 딱 봐도 이게 약간 묵직하고 뭔가 네. 반드시 한 권씩 소장해서 읽어야 될 것만 같아. 두고두고 읽어야 될 것만 같아. 예, 제가 엊그제인가? 네이버에서 그 찰리 멍거 바이블을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아무도 찰리 멍거 책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책이요? 예.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찰리 멍거 책을 읽을 때, 와, 이 책은 정말 저만 읽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특히, 오판의 심리학이라는 그 사람들의 인지적 오류를 다룬 부분을 읽을 때는, 와, 이건 저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찰리 멍거라는 인물에 대해서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찰리 멍거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인데요. 네. 그 사실상 워렌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키워온 그런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매년 5월에 오마하에서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할 때도 보면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가 나란히 앉아서 그 주주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둘이 어떻게 보면 좀 쌍둥이 같죠? 네. 둘이 한 말에 서로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신문에서 어떤 책에서 보니까 워런 버핏이 멘토로 삼는 게 찰리 멍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벤저민 그레이엄한테서 같이 투자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내재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담배 공초 투자 기법을 네. 썼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공초를 주워도 한 모금 빨고 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싼 주식들만 찾아다녔던 거죠. 근데 워렌 버핏이 찰리 멍거를 만나고 나서야 이제 훌륭한 브랜드 가치를 그러니까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훌륭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진화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 밑에 부제를 보니까 멍거가 설계하면 버핏이 실행한다. 네, 좀 약간 과장된 면이 있긴 한데 저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찰리 멍거 바이블이라는 책을 엮고 쓰셨는데요. 예. 좀 이 책은 좀 어떤 책인가요? 찰리 멍거 바이블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딱 세 글자로 표현을 한다면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전에 멍거가 그 LA 저명인사의 부인이 멍거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찰리 멍거의 놀라운 성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찰리 멍거가 한 말이 합리성, 딱 이 세 글자였는데요. 저는 사실 찰리 멍거 책을 보면서 그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요즘 우리나라에서 금수저 얘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의 대물림, 뭐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면 뭐 성공하기 힘들다. 네. 그런 체념이 많은데 제가 찰리 멍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꾸준히 공부해서 지적인 능력, 즉 합리성만 갖춘다면 개인의 능력만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혹시 웅달님 그 자청의 역행자 보셨습니까? 네, 자청님. 그 자청의 역행자도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뇌를 최적화해 두면 일평생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책에 정답이 있다. 즉 책이 공략집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멍거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멍거도 독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멍거와 독서에 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사이트들을 좀 요즘 주식시장에 좀 녹여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책의 이야기는 좀 차차 해주시기로 하고 예. 우선 요즘 주식시장의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좀 보고 있으신가요? 예, 뭐 올해 주식시장은 작년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는데요. 사실 연초부터 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작년 주식시장은 뭐 사실 최악이었죠.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하는 판국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터지면서 인플레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더 가팔라졌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다들 뭐 미 연준 전문가가 되어가는 느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사실 먼 거는 거시 경제 변수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요? 예. 그래서 개별 기업 분석에 모든 시간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멍거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시 경제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다. 미시 경제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 거시 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다. 이건 상수가 아니고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월가의 영웅을 쓴 피터 린치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1년의 거시경제 전망에 13분을 쓴다면 10분은 낭비한 것이다. 그렇구나. 3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거는 주가인데요. 주가는 결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어닝 곱하기 멀티플 네.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퍼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먼 거는 이자율, 통화량 등 거시경제 요소가 그 영향을 미치는 멀티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멀티플 대신 우리가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개별 기업의 수익성 네. 여기 집중하려고 한 건데요. 그리고 멀티플은 그 대부분 거시경제 요소로 인해서 결정되지만 그 개별 기업이 일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뭐 매년 10% 성장하는 기업보다는 30%씩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멀티플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장성이 멀티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뭐 이자율, 통화량 같은 그런 거시경제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이건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어닝,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그 능력 범위인데요. 그러니까 버핏과 멍거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자기가 강점을 가진 능력 범위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의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멍거와 버핏은 개별 기업 분석에 집중하고 그리고 둘 다 워낙 기업 분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 버핏은 사업 보고서 보는 거를 뭐 소설처럼 저녁에 밤에 침대에 들어가서도 사업 보고서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어떻게 그 저자님께서는 그러한 그 거시 경제에 대한 거시 요소에 대한 불가지론 그리고 기업에 집중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사실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주변에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을 봐도 결국 그분들이 집중하는 거는 개별 기업 분석이더라고요. 네. 그 기업을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남들이 모르는 그 회사의 그런 가치를 찾아 나갈 때 미리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고 예, 저는 그렇게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지금 만약 주식시장에 조금 적용을 한다면 그 기업 말씀해 주신 대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업의 미시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안 반영되어 있는지 저평가 정도 그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거. 그렇죠. 예. 아, 그렇게.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 그 찰리 멍거가 지금 3조 부자가 된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와.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책에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3조 부자인 가난한 찰리.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2005년에 찰리 멍거의 연설을 강연을 모은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찰리라는 이런 그 표현이 붙은 건데요. 사실 그 왜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라고 이름 지었냐면 멍거가 가장 숭배하는 사람이 우리가 다 잘 아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네. 벤저민 프랭클린은 피뢰침을 발명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원래 그 출판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 가난한 리차드의 영감이라는 그런 출판물을 발간을 매년 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뭐 격언도 있었고 그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매년 출판을 했는데 그게 꽤 팔려가지고 그걸로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찰리 멍거가
벤자민 프랭클린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가난한 리차드의 영감에 대한 오마주로서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면은 책에서 그 먼거의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적당한 회사를 훌륭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버핏이 내재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거래한 것보다는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는 담배꽁초 투자 기법을 네. 쓰다가 먼 거를 만나고 나서 이제 훌륭한 기업을 매수하는 이런 방법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전환이 바로 1972년에 시즈캔디 인수입니다. 근데 시즈캔디의 순자산이 약 800만 달러였는데요. 버핏이 2500만 달러에 시즈캔디를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PBR이 3배 정도니까 버핏 입장에서는 비싸게 가격을 제시한 거죠. 근데 소유주인 시즈 가문에서는 안 된다. 3천만 달러는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협상이 결렬될 뻔하다가 나중에 시즈 가문이 양보를 해서 2,500만 불에 매수를 했는데요. 이 시즈 캔디가 어떤 회사냐? 이 시즈 캔디가 만든 초콜릿이 바로 이건데요. 아, 진짜 예. 캔디군요. 와, 시즈 캔디. 그러니까 이 시즈 캔디는 네. 그 미국 서부 해안 지역, 캘리포니아 네. 지역에서 유명한데요. 발렌타인데이 때 시즈 캔디를 선물하면 키스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이 시즈 캔디 인수가 왜 중요하냐면 버핏이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인수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이 시즈 캔디를 버핏이 인수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버핏이 생각하기에는 나름 비싼 가격에 고카콜라도 인수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 그 애플도 네.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아, 이 시즈 캔디가 예. 그 제일 시금석, 제일 최초 네, 시금석인 거죠.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먼거와 버핏은 그 시즈 캔디에 대해서 나중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먼거가 얘기한 것 중에 당시에 시즈 가문에서 10만 달러만 더 요구했더라면 우리는 시즈 캔디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멍청했습니다. 이렇게 셀프 디스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즈 캔디 매수가 최근에 이제 그 나타난 게 그 버핏의 그 애플 주식 매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버핏이 2016년 1분기부터 애플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해서 약 9억 주를 예. 매수를 했습니다. 9억 주. 와.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 8억 9,48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예. 애플 지분 5.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 그래서 버핏이 매수한 가격이 약 34달러인데요. 예. 6일 종가가 151.7달러. 와, 5배. 예, 5배 정도 올라서 보유 지분 가치가 1,358억 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수 약 300억 달러를 매수했는데 거기서 한 1,000억 달러 넘게 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버핏이 그만큼 계속 진화했다는 걸 알 수 네. 있는 거죠. 예. 이게 시즈 캔디에서 현금이 잘 나와서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아, 그 역시 현금이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리 무추얼인데요. 이게 프랑스어라서 약간 생소하게 들리는데 사실 뭐 뜻은 간단합니다. 페리가 베팅, 뮤추얼이 상호라는 뜻의 뮤추얼. 그래서 말 그대로 상호간의 내기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베팅에 따라서 배당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승 확률이 높으면 배당률이 낮아지고 우승 확률이 낮으면 배당률이 높아진다는 이걸 설명하는 건데요. 네. 그 운달님 혹시 네. 경마장 가보신 적 있나요? 아, 안 가봤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 역시. 네. 저도 꽤 오래 전에 경마장에 가보고 나서는 경마장에 못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마사회에서 발간한 경마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교환서라는 이런 그 PDF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마는 페리 뮤추얼 제도로서 주식시장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012년에 한국 경마 역대 최강마였던 당대불패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인데요. 아, 현존하는 말이에요? 예. 어, 우리나라인가요? 예, 우리나라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2013년 사진이고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 그렇구나. 예. 이 중간에 힘차게 뛰어오는 말인데 이때 2012년에 당대불패의 그 전성기였는데 말 이름이 당대불패예요? 예, 당대불패. 동방불패랑 조금 비슷하죠. 당대에는 불패, 지지 않는다. 그렇구나. 그래서 경마에서 그 우승말을 맞추는 단승식 배당률이 2012년에 당대불패가 참가했을 때 1.2배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1,000원을 걸면 1,200원을 받는다는 거죠. 거의 1등이란 소리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연승식은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맞추는 건데요. 그러니까 연승식 배당률은 1배까지 떨어졌습니다. 1,000원을 걸면 무조건 3등 안에 들어온다. 그렇죠. 1,000원을 받는 건데 무조건 3등 안에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봤던 거죠. 그러니까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 역시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주식이 장기적으로 뭐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주식은 되게 가격이 이미 올라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주식을 샀다고 해서 뭐 많은 수익률을 올린다든지 반드시 수익을 보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페리 뮤추얼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몽고가 페리 뮤추얼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을 번 사람들은 자주 베팅하지 않는다. They bet very seldom. 딱히 한마디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주식시장이나 경마를 유심히 관찰하지만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 그러니까 영어로는 mispriced bet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기회를 발견할 때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야. 그거죠. 왜냐하면 뭐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다리다 보면 항상 기회는 오거든요. 근데 되게 보면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뭐 매수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식을 이미 너무 높은 가격에 사서 매수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2022년에 저의 실수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그 3,000에서부터 예. 한 2,200까지 떨어질 때 중간에 막 그 2,500, 2,700 막 이때 네. 참지 못하고 막 더 투자를 한다거나 막 그런 것들. 그렇죠. 네. 기다리면 결국 기회는 오는데 우리가 기회를 정확하게 봤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좀 성급해서 그렇죠. 그렇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야구에서 배우는 투자인데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마지막 4할 타율을 기록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테드 윌리엄스가 1941년에 4할 6리라는 타율을 기록하고 나서는 다시는 4할 타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바로 그 이 그림인데요. 테드 윌리엄스가 그 타격의 과학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고 아. 이게 이 사진의 타격의 과학의 그런 표지 사진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해서 네, 그 그렇죠. 워런 버핏 그때 HBO에서 만든 그 비커밍 워렌 버핏이 된다는 것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워렌 버핏이 그 오마하에 있는 그 사무실 복도에 이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딱 걸어놓은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속 보면서 상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테드 윌리엄스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트라이크 존을 77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정중앙에 들어오는 여기 이 공을 쳤을 때는 타율이 4할이 나오는데 이 그 코너 밑에 떨어지는 공을 쳤을 때는 타율이 2할 4분까지 떨어진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 들어오는 공만 노렸던 거죠. 그래서 버핏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버핏은 투자를 그 팻 피치를 기다리는 타자에 비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팻 피치는 한 가운데 방향으로 느리게 날아오는 공입니다. 테드 윌리엄스가 노렸던 여기 4할 타율이 나오는 이런 공이죠. 4할 타율의 비밀이 기다리는 거였군요. 그렇죠. 한 가운데로 느린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가운데로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방망이를 휘두르라고 하는데 사실
버핏이 얘기한 것 중에 투자는 야구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유 아시겠죠? 야구는 스트라이크 3개를 그냥 보내면 아웃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나오신 거죠. 그렇죠. 근데 투자는 스트라이크 10개를 보내도 그대로 5개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훨씬 야구보다 유리하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버핏이 그 능력 범위를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버핏이 한 말은 자신의 게임을 정의하는 것과 자신의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장점을 가진 분야에 집중을 하면 좋은데 뭐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뭐 엔토주가 올라가면 네. 엔토주 따라서 투자하고 바이오주가 올라가면 바이오주 따라서 투자하고 근데 그렇게 휘둘리다 보면 결국 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아는 분야에 집중해서 기회를 꾸준히 기다려라. 네.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는 분야, 뭐 예를 들면 그게 엔터주다 그러면은 뭐 엔터주가 남들이 좋다고 해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거고 저렇게 4할, 테드 윌리엄스가 4할의 타율을 노릴 수 있는 그 빨간 네. 부분 그걸 딱 노리는 거군요. 자신이 제일 잘 칠 수 있는 그렇죠. 예. 아, 그런 투자 방법. 그러니까 멍거가 사실 공자 그 동양의 그런 유교적인 부분도 되게 좋아했는데요. 공자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공자도 자기가 아는 바를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진정한 아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멍거 같은 경우에도 잘하는 분야에만 집중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멍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투자를 위한 바구니를 세 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yes, 하나는 no, 하나는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바구니. Too tough to understand. 세 개를 얘기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바이오. 사실 바이오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노가 아니고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바구니로 넣는 거죠. 그리고 금융사가 적극 홍보하는 그 투자 기회 그리고 뭐 기업 공개 IPO 같은 경우에는 노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 버핏이랑 멍거가 상당히 재밌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 버핏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2m 높이 장애물은 피하고 30cm 높이 장애물만 골라서 넘습니다. 참 간단한 말인데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 많죠, 여기. 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까 그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그게 예. 그 단어가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기다리는 거죠. 네. 네. 기다리면 기회는 오니까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맞아요. 너무 빨리 들어가서 예.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렇죠. 조급하니까 결국은 더 늦게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 두 번째 단계는 그 정성적, 정량적 분석 그리고 경영진 평가인데요. 뭐 기업 보고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현금 흐름, 운전 자본 등은 자신의 그 남이 계산한 걸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의 기준대로 다시 분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경영진 평가인데요. 뭔가를 경영진을 평가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경영진의 능력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의식이 있는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경영진을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3단계는 경쟁 우위와 경쟁적 파괴인데요. 그 마이클 포터가 말한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뭐 웅달린도 NBA 하셨으니까 네. 잘 아실 텐데요. 네. 사실 그 주식이라는 건 기업의 그런 그림자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을 분석해야 되는데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분석해야 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멍거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그런 혜자로 정의를 했는데요. 혜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성곽의 주위를 둘러싼 도랑인데 경쟁사의 침입을 막는 장벽을 뜻합니다. 그래서 멍거는 이미 넓은 혜자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근데 혜자만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혜자가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 넓은 혜자를 가지고 있고
그 회사를 확대할 수 있는 네. 이런 기업을 찾았는데요. 그리고 뭔가가 좀 되게 재밌는 말을 하나 말했는데요. 그 경쟁적 파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가 지어낸 말인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서 그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파괴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11년에 미국 신문에 실렸던 50개 주요 기업 중에서 90년대 말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제네럴 일렉트릭. 아, 하나예요. 제 그때 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이크 월치가 뭐 경영하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되게 제네럴 일렉트릭이 괜찮은 기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네럴 일렉트릭도 위대한 기업에서 사실 뭐 이제 뭐 그저 그런 기업. 예,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그만큼 기업 간의 경쟁이 그런 기업들을 파괴한다는 거죠. 경쟁적 파괴. 이런 개념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4단계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재 가치인데요. 내재 가치를 계산해서 시장 가격과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가치와 가격을 얘기했습니다. 가치는 우리가 얻는 것, 가격은 우리가 지불하는 것. 그래서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비교하는 게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근본적인 근본 목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 버핏과 멍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장주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적당한 가격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과정이 그 멍거의 4단계 투자 프로세스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멍거가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지금 나이가 99세. 와. 예. 네, 그렇게 하면서 3조 부자도 되시고. 예. 좀 어떤 주식을 좀 좋아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나요? 멍거가 그 2018년 인터뷰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네. 그 버크셔 해스웨이를 들더라고요. 아, 그, 자기 회사요? 예. 혹시 웅달님 버크셔 해스웨이를 찰리 멍거가 얼마에 매수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6달러거든요. 16달러. 한 주에? 한 주에 16달러. 그래서 지금 6일 그 버크셔 해스웨이 6일 종가가 46만 7천 달러거든요. 5억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거의 와. 3만 배 조금 안 되게 되는 거죠. 엄청나네요, 진짜. 그러니까 3만 배인데 수익률로 따지면 300만 퍼센트 와가 된 건데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진짜. 멍거는 50년 넘게 그 버크셔 해스웨이에 투자하면서 그 버핏과 함께 회사를 같이 경영을 한 거죠. 그리고 버크셔 해스웨이 외에도 멍거가 가장 자주 칭찬하는 회사가 코스트코거든요. 코스트코. 예. 그리고 그 중국계 미국인 그 리루가 있는데요. 그 중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가치 투자자인데 리루가 운영하는 히말라야 캐피탈에도 그 자신의 그런 그 가족의 그런 재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멍거가 보유한 버크셔 해스웨이 그 클래스 A 주식이 4,370주인데요. 약 20억 달러. 네. 4,370주인데 20억 달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멍거 재산이 현재 약 23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환율이 내려서 3조 약간 안 되고 뭐 2조 8천억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거의 90% 정도를 버크셔 해스웨이 주식으로. 아, 그래요? 대부분이 버크셔 해스웨이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자신이 자산이에요? 예, 예, 예. 야, 엄청나네요. 그럼 멍거가 지금까지 그 기부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 자기가 다녔던 그 미시간 대학에도 뭐 1억 달러 넘게 버크셔 해스웨이 주식을 기부해서 뭐 기숙사도 지어주고 그렇게 그 기부도 많이 했는데도 23억 달러가 지금까지도 남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멍거에 투자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훌륭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라. 근데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는 뭐 빡스피다 뭐 그런 좀 체념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꼭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 주식은 지금까지 장기 상승해 왔으니까 우리가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야, 자신의 자산이 90% 이상이
자신이 운영하는 부회장으로 있는 회사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런 주인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멍거는 버크셔 해스웨이 투자를 할 때 이거를 남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는 자기 돈이라고 투자를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멍거뿐 아니고 버핏도 그러거든요. 그리고 버핏이 자주 하는 말이 사실 버핏은 워낙 부자니까 돈을 좀 잃어도 상관없는데 자기는 주주들이 돈을 잃는 거는 정말 원치 않는다. 그래서 주주를 정말 생각하면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투자를 하더라고요. 예. 와, 진짜 그 주주들하고 같은 배를 탄 거네요, 진짜. 그렇죠. 같은 배를 탄 거죠. 운명공동체. 그러네요. 자, 그 스킨 인 더 게임인가요? 나심. 그렇죠, 그렇죠. 나심 탈렙의 스킨 인 더 게임이죠, 완전히. 아, 그러니까 자, 그런 느낌이구나. 아, 그 다음에 또 책에서 보니까요, 또 좀 흥미로운 게 많아가지고. 네. 예. 이 보통 저희 주식 투자 하라고 하면은 분산 투자 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 또 방금 얘기해 주신 거 맥락을 이해하니까 또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집중 투자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5개 종목에 집중하라. 네. 예. 찰리 몽거가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찰리 몽거와 버핏이 둘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지난 3분기말 버크셔 해스웨이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쉐브론, 정유사죠.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 5개 회사 보유 비중이 75%입니다. 5개 회사가. 그리고 애플 하나의 보유 비중이 42%거든요. 네. 애플은 아마 처음에 매수할 때는 비중이 한 십몇 퍼센트였을 텐데 이게 뭐 5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보유 비중이 42%까지 올랐겠죠. 그러니까 버핏이 하는 말은 몽고와 자신이 가장 좋은 5개 종목에 주로 투자했다면서 지금도 운용 자금이 크지 않으면 5개 종목의 80%, 한 종목에 25%까지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뭐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5개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은 투자 기회를 찾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찾아낸 소수의 투자 기회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최고로 좋은 투자 종목이 있는데 단지 분산 투자를 위해서 20번째로 좋은 종목에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특히 버핏과 몽거가 이런 말을 한 거는 뭐 수백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기관 투자들에게 한 거고요. 절대로 뭐 몰빵이나 뭐 한 종목, 두 종목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 5개 이상의 종목에 그렇게 뭐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겠다. 투자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5개 종목이 가장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좋다는 게 최소 그 정도만 하면 거의 충분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종목당 진짜 25% 막 30%까지도 실어도 괜찮은 거니까 그 정도 확신이 있는 거니까 그 정도 확신이 있으면 그 정도 좋은 기업을 선택하면은 된다는 거잖아요. 소수라도. 그렇죠. 아, 그렇구나. 와, 한 종목에다가 25%씩 씻는 것도 쉬울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전에 버핏이 상당히 초기인데 그 1960년대 그러니까 70년대였던 것 같은데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샐러드유 스캔들에 휘말려서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샐러드유를 보유한 그 창고에 대해서 어떤 그 증권을 발행해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샐러드유가 아니고 거의 다가 바닷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물어내야 돼서 그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가가 급락했을 때 버핏이 그때 포트폴리오의 한 40%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예. 야. 그리고 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뭐 그 스캔들이 해결돼서 올랐고 그리고 기업 사업이 잘 진행되면서 한 3, 4년 만에 한 4, 5배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예. 아, 그렇군요. 역시 아까 그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기업의 그 거시적인 요소는 불가지론적이고 미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기업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니까 그 리스크가 남들이 막 두려워할 만큼의 그 정도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돋보기를 보시면
태우려면 초점을 작은 곳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들보다 그런 경쟁률을 가지기 위해서는 초점을 최대한 좁혀야 된다는 거죠. 그 작은 초점에 우리가 정말 모든 시간을 집중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많이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찰리 멍거가 이렇게 그 연내 회의 같은 거 정기총회 열면서 이게 뭐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다고요. 아, 예.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나 아니면 그 멍거가 회장으로 있었던 그 데일리 저널이라는 그 작은 신문사가 있거든요. 거기 주총에서 멍거가 이제 주주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뭐 온갖 질문이 다 나오는데 네. 그때만큼은 친절하게 네.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뭐 빨리 부자가 될 수 있겠으면 그렇게 물어보니까 멍거의 답은 사실 너무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정석인데 그 날마다 일어났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현명해지도록 노력하세요.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세요. 그러면 빨리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웅단님도 아시겠지만 서두를수록 늦게 가게 되거든요. 천천히 한 걸음씩 가는 게 뭐 저도 잘 못해서 항상 깨닫는데 천천히 한 걸음씩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멍거가 항상 그 독서의 힘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 자청 역행자의 자청님과도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멍거가 책을 얼마나 보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2018년에 그 인터뷰에서 멍거가 그 얘기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대충 훑어보는 책까지 합치면 일주일에 20권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네요. 그 멍거는 그 자기 자식들은 자기가 그냥 걸어 다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는 정도로 항상 책을 들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하루에도 그 신문을 세네 개 보고 항상 두세 권의 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멍거가 보는 신문이 뭔지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멍거가 대답한 적이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 그리고 멍거가 LA에 살거든요. LA 타임즈. 이렇게 네 개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예. 또 이게 참 책과 또 신문은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실시간으로 또 얘기해 주니까. 그렇죠. 뭔가 예. 이게 또 되게 조화가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균형이 또 잡혀있는 네. 그런 것 느낌도 나고요. 아, 그렇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그 나신 탈렙이 얘기한 것과도 비슷한데 그 via negativ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인데요. 그 부정적 통로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답이 아닌 것들을 소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멍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불행을 보장할 것인가 라는 이런 역사적인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논리를 전개를 했는데요. 멍거가 말한 불행해지는 방법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못 믿을 사람이 되고 약속을 지키지 마라.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만 지키면 불행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두 번째, 자신의 경험에서만 배우고 남의 온갖 경험에서는 배우지 마라. 그 사실 책도 그렇지만 유튜브도 그렇고 간접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직접 그 겪어보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까? 근데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지 말고 남한테 배우지 말라는 거는 망하라는 얘기죠. 네. 세 번째, 살면서 참패에 좌절할 때마다 주저앉아서 더 무너져라. 네. 망하는 거죠, 뭐 그냥 이러면. 그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투자도 사실 우리가 실패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실패하는 방법을 피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점에서 추격 매수 사서 떨어졌는데
손절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워서 손절매 안 하고 버티기. 뭐 그러다가 뭐 반토막 나면 손절매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잘 사서 10% 올랐을 때 팔았는데 100%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투자 노트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 노트를 복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실패한 그런 패턴이 보입니다. 사실 그 한 세 가지 패턴만 정리를 해서 피하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인터뷰 처음에 초반에 예. 이제 그 어떤 한 분의 후기 얘기해 주시면서 이 찰리 먼거 바이브를 아무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만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겨주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를 쭉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아, 예. 저자님께서도 그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오판의 심리학 네. 책에 나오는 그 부분만큼은 아 이거 네. 남들이 좀 안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뭔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찰리 먼거 바이브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오판의 심리학을 그리고 읽으면서 정말 와 정말 소름이 돋으면서 네. 야 이건 정말 나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찡하게 들었었는데요. 그 오판의 심리학에서 찰리 멍거가 그 사람들의 인지적 오류를 25가지 경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제가 여기서 나온 부분들이랑 그래서 세 가지 팁을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은 그 자기 위주 편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셀프 서빙 바이어스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버핏의 표현을 또 빌리자면 이발사한테 이발할 때가 되었는지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발사는 이발할 때가 항상 되었다고 그러겠죠.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할 때 아. 주식을 살지 안 살지 물어보면 네. 안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자기 위주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정말로. 그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그럼 찰리 먼거 바이브를 저한테 살지 물어보는 것도 틀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책은 네, 저는 추천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할 때 아니면 부탁을 할 때 이유를 같이 제시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유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리학 실험에서도 그러니까 복사기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제가 복사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할 때도 제가 복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대면 상대방이 양보해 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뭐 상사가 복사를 해오라고 했어요. 이런 이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유를 대더라도 그 이유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양보를 하는 그런 조건 반사가 네. 작용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구나. 네, 이거를 너무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또. 세 번째 마지막 팁은 그 과도한 자존감 경향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제일 유명한 통계 중에 하나가 스웨덴 운전자 중에 90%가 자신의 운전 실력이 평균보다 낮다고 좋다고 예, 네, 좋다고 평가한다는 그런 통계인데요. 90%가 평균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죠. 40%는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평균이니까. 예, 예, 예. 50%는 더 잘하고, 50%는 또 못하고, 아니면 40, 50%? 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권을 살 때도 보면, 그냥 무작위로 된 복권을 사는 것보다, 우리가 고른 번호, 예. 아니면 꿈에서 본 번호, 이런 번호가 좀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죠. 왠지 높아 보여요. 그렇죠. 사실 똑같거든요. 확률적으로 볼 때.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거나 소유 효과도 좀 맞물리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 주식 투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저도 작년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자신의 투자 실력을 과대평가했다고 느낀 적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신의 투자 실력을 과대평가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를 할 때 자신의 투자 실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그 낮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 이 주식 투자가 하다 보니까 진짜 기다리고 참고 그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투자해서 수익 올리고 그 자만심 가질 때가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예. 항상 겸손하게. 예. 저 과도하게 뭐 돈 끌어와서 도둑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회복불능이 예. 빠지기도 예. 하고. 참. 아,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예. 이게 비단 주식 투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혜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 또 이게 범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찰리 멍거 바이블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투자도 사실 뭐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을 보면서 투자뿐 아니라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제가 깨달은 게 많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이 아까 말씀해 주실 때 한마디로 하면 합리성이라고. 합리성. 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합리성이라는 거는 뭐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매사에 합리성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은 아 이게 비단 진짜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예, 맞습니다. 참 적용할 게 있겠다. 예. 아, 그렇군요. 99세. 99세. 100년을 살아온 현재의 지혜죠. 아, 100년의 지혜네요. 예, 진짜. 정말. 예. 그러면은 저자님 마지막으로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웅달 책방 구독자님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웅달 책방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아마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제가 서두에서 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해서 우리가 지적인 능력, 즉 합리성만 갖춘다면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정말 저는 찡하게 얻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찰리 멍거처럼 합리성만 갖출 수 있다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의 맨 뒤에 그 추천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게 보니까 진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분들이 아, 예. 다 출선자를 달아주셨어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보면은 멍거는 9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버핏과 함께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버핏과 멍거는 투자뿐 아니라 삶에 대한 자세에서도 커다란 울림을 전해준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 찰리 멍거 바이블을 읽음으로써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귀한 지혜 2023년에 얻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자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찰리 멍거 바이블의 김재현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